아니 요즘에 저 보험왕이 증권부동산 하다 보면요 유병자보험, 간편보험 순 엉터리로 가입이 됐어요. 그 이유는?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에브리바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구독자님 감사드립니다. 자, 저 보험왕이 요즘에 증권부서 또 리모델링을 하기 앞서서 우리 기존에 가입하신 분들 또한 저한테 가입을 안 했다 할지라도요 증권 분석을 통해서 리모델링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병력이 있든 병력이 없든 연령층이 있으신 분들은 거의 다 사고 다발자 그리고 병원에 자주 가신 분들은 거의 간편보험 혹은 유병자보험을 많이들 가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증권분석을 보면요 아니 병력이 있어가지고 유병자보험 간편보험 가입하는 거 당연히 맞아요. 그런데 암만 표준체로 가입하고 2대 질병은 아무래도 간편보험을 가입하면은 혼합성이죠. 찢어서 나눠서 가입하면 보험료가 훨씬 더 저렴한데 왜 하나로 뭉탱이로 간편보험 유병자보험으로 가입을 해서 보험료가 쓸데없이 많이 지금 지출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암과 밀접한 관계가 없고 인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고혈압, 당뇨 있으신 분들은 매우 저렴한 표준체 보험으로 가입을 하면 되고요. 반면에 2대 질병 같은 경우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유병자보험, 그리고 가장 저렴한 355 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면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은 비싼 325 보험이나 335 보험으로 가입을 해서 보험료도 비싸죠. 보장 내용도 많이 안 좋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암 같은 경우도 표준체 2대 질병은 간편 유병자 그 중에서도 가장 저렴한 간편보험 355로 가입하면 보험료가 훨씬 저렴한데요. 많은 설계사분들이 귀찮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수당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뭐 또 몰라서 가입을 시킨 건지는 모르겠어요. 암, 뇌, 심은 모두 다 비싼 325나 335 간편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을 시켜드렸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한 상품으로 가입을 하면 관리하는 측면에서 더 좋겠지만 보험료가 매월 2만원, 3만원 이거를 1년 동안 하면 25만원, 30만원 10년이면 2,300, 20년이면 4,500, 6,700 정도 비싸게 납입이 지출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력 사항에 따라서 암은 표준체 혹은 2대 질병은 유병자 아니면 수술비는 간편으로 할지 표준체로 할지 혹은 할증이 돼가지고 오히려 표준체가 날지 할증이 되는데요 차라리 좀 더 비싸다고 하면 간편 355 보험으로 가입을 했지 여러가지 고객 사항에 따라서 고지 사항에 따라서 상품을 추천해줘야 되는데 전부 다 유병자 보험으로 몰빵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쌀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다른 한편으로는요 일단은 우리가 또 대장 용종 제거했다 아니면은 뭐 여성분들 부인과 질병 쪽으로 근종이나 난종 뭐 추적 관찰했다 아니면은 제거했다 하신 분들은 5년 부담보 아니면은 추적 관찰하신 분들 그리고 수술을 안 했던 분들은 정기간 평생 보장을 못 받는 조건으로 물론 5년 동안 병원에 안 가면은 새로운 질병으로 간주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어찌 됐든 간에 일단은 나는 평생 부담보, 난 부담보 없이 바로 보장을 받고 싶어 하신 분들은 간편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하시면 부담보가 없기 때문에 가입 즉시 나중에 그 부위가 암이 걸리건 아니면 수술하면 바로 즉시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대 질병은 뭐 용종 제거, 폴립 제거, 추적 관찰이랑은 밀접한 관계가 없잖아요. 그 2대 질병 같은 경우는 표준형 보험으로 부담보 찾고 가입이 가능한데 폴립이나 이런 부분들은 뇌혈관이나 심장질환은 전혀 관계가 없는 담보잖아요. 그러면 2대 질병 같은 경우는 표준형 보험으로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한데 왜 암 쪽이나 아니면 바로 폴립이나 용종 추적 관찰 받았던 그런 부분들이 암 진단금을 받고자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을 하면 되는데 2대 질병도 왜 유병자 보험에 같이 3대 진단금을 같이 통합해서 묶어서 가입을 하냐 그 말이죠. 그러면 보험료도 비싸고 보장한도도 형편없기 때문에 저 보험왕은 그 고지사항에 맞춰서 표준형, 간편보험 이렇게 해서 둘로 좀 쪼개서 아니면은 정말 최대로 3개 정도 찢어서 쪽에서 가입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훨씬 더 보험료나 보장 면에서 더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저 보호망처럼 상품 내용 그리고 고지사항에서 정확히 파악하고 알고 있는 사람이지만 아무래도 우리 그 나이 그리고 그 병력 그 직업에 맞게끔 표준형 보험 아니면 유병자 보험도 가장 비싼 325 아니면 335, 345 가장 저렴한 355 5년 이내 입원 수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천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355 보험 같은 경우는 5년 이내 입원 수술이 고지사항에 포함이 되지만 아무래도 요즘에는 예외 질환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입원 수술을 했다 할지라도 부분적으로 인수가 된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정확히 숙지를 한 다음에 가입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고객 입장에서는 보험료 저렴하고 보장 내용은 좋기 때문에 저 보호망이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